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아기가 잘 먹고 있는지, 잘 성장하고 있는지, 엄마들이 막연하게 당장 아기가 섭취하는 약만 보고, 아, 우리 애기는 잘안 먹는다, 우리 애기는 너무 많이 먹는다,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코칭을 하다 보면은, 방문 코칭을 하다 보면, 엄마들이 우리 애기가 너무 안 먹어요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잘 성장한 아기인 경우가 있고요. 아, 저는 완모하고 애기가 너무 잘 크고 있어요 하는데, 네, 아기가 생각보다 체중이 많이 늘지 않은 경우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아기의 성장을 팩트 체크하면서 엄마들이 앞으로 아이한테 어떻게 더 먹여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기들은요, 0에서 3개월까지는 일주당 200에서 300g씩 성장하고요. 4에서 6개월 동안은 80에서 150g씩 주당 성장합니다. 그리고 6개월 이후에는 네, 주당 45g에서 80g씩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엄마들이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100일까지 성장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0에서 3개월은 태어난 직후부터 120일까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0일에서 120일까지는 주당 200에서 300g씩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4에서 6개월이란 뜻은 121일부터 네, 6개월이니까요. 180일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21일부터 180일까지는 주당 80에서 150g씩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181일부터는요. 주당 45에서 80g씩 성장하면 아기가 잘 성장했다고 볼수 있어요. 아이들이 섭취하기 전에 체중을 재고 섭취한 이후에 다시 체중을 재서 아기가 얼마나 먹었는지를 체크하시는 그런 엄마들이 요즘에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그 순간순간 이렇게 체크를 하다 보면 엄마가 아이 섭취량에 마음이 메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주당 보고, 네, 혹은 소아과 가서 한 번씩 체중 재잖아요. 예방접종할 때 2, 3주에 한 번씩 체크를 하셔서 아기가 전체적으로 잘 성장했는지를 보세요. 아기들은 꾸준히 크는 아기들도 있지만요. 많이 컸다가 조금 느슨하게 컸다가 많이 컸다가 느슨하게 큰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체중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출생 체중이 3.1kg였던 아기가 6주를 성장한 후에 체중을 재봤더니 4.5kg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그람수로 계산하는 게 좋겠죠. 4,500 빼기 3,100 나누기 6주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233g이 나왔어요. 그러면 아이는 6주 동안 매주 233g씩 큰 거예요. 그럼 어때요? 아까 네, 0일에서 120일까지는 233g씩 컸다면 되게 잘큰 거죠. 200에서 300g만 크면 되니까 아주 잘큰 거예요. 네,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20일에 잰 체중이 6.5kg인 아기가 141일 그러니까 120일로부터 21일이 지났으니까 3주가 지난 거죠. 3주 뒤에 체중을 쟀더니 6.86이었어요. 네, 그러면 또 계산해 보는 거예요. 6.86, 6,860g 빼기 6,500. 네, 그렇게 했더니 주당, 그러고 나서 나누기 3을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당 얼마 컸죠? 네, 120g씩 큰 거예요. 그럼 우리 애기는 잘 먹고 잘큰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해 보시면 됩니다. 막연히 우리 애기가 적게 먹는다, 우리 애기가 눈으로 볼 때, 별로 안 크는 것 같다, 말랐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체중을 계산을 해서 엄마들이, 네, 우리 애기가 잘 크고 있다는 팩트를 체크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아기를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엄마들 중에 아기가 너무 잘 먹어서 먹성이 너무 좋은 아기라서 주당 300g 이상씩 크면 너무 많이 과식해서 아기가 비만이 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300g이 조금 넘는 거는 그렇게 문제되지 않아요. 엄마들 아기가 먹고 싶어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평균 범위를 약간 넘어갈지라도 아이가 소화 능력이 좋고 잘 큰다면 아 그냥 잘 크고 있다는 걸 아기를 지지해 주시고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기가 또 성장 급등기에는 네, 주당 300g 이상 클 수도 있고 정체기에는 200g 약간 언더로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기가 즐겁게 먹는 즐거움을 항상 유지해 주시면서 네, 아기가 먹고자 할 때는 엄마들이 조금 더 주셔도 됩니다. 체중이 잘 늘지 않아서 고민인 엄마들이 계실 거예요. 200g 언더로 컸을 때 그럼 엄마는 우리 애기한테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네, 모유를 완모를 하고 계신 분 중에 200g 언더로 커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제 블로그에 이제 비밀 댓글로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 그럴 경우에는요, 엄마들이 유축을 해서 아기한테 더 먹여주셔도 되고, 그리고 하루에 한두 번 분유를 조금 더 주셔도 되세요. 우선 아기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기간이 0일에서 120일 사이예요. 그 이후에는 조금 더디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아이가 정상 체중을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엄마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여 밤중에 아주 깊은 통잠을 자기 때문에 아이가 체중이 잘안 느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냥 통잠을 마냥 잔다고 즐거워할 게 아니라 아기가 몸무게가 잘 성장했을 때 통잠이 좋은 거예요. 아기가 몸무게가 더디 크는데 통잠은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200g 이상 클 때는 통잠을 그냥 재우셔도 되지만 아기가 이 주당 200g 언더로 자랄 때는 꼭 3, 4시간 사이에 깨워서 먹여주셔야 되세요. 그래야 아기가 정상 체중으로 잘 자랄 수가 있어요. 제가 엄마들 코칭하면서 엄마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봐요. 아, 좀 시댁 어른들이나 주변 어른들이, 얘왜 이렇게 말랐니? 이러면 엄마들은 덜컥 겁이 나요. 내가 뭐 잘못했나? 아기를 성장을 내가 뭘 놓쳤나?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네, 그런 걱정들을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것보다, 네, 2, 3주에 한 번씩 혹은, 네, 마음이 좀 많이 불안하신 분들은 일주에 한 번씩 아기의 체중을 체크하시면서 엄마 모유 양에 대한 확신도 가지고 또 모유양이 약간 부족할 때는 조금의 분유 보충을 해주면서 아기가 잘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엄마들 제가 응원하고요. 항상 좋은 네, 이야기로 엄마들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